하트 연못을 쫙 바라보게끔 하겠다 이거지. 또 좋은 생각이네. 안녕하십니까, 박근혜 농장 주말농구입니다. 예, 오늘은 진짜 완연한 봄입니다. 완연한 봄인데 오늘은 대전역 중앙시장에 가서 모종을 좀 사왔습니다. 모종을, 상추 모종을 사온 것을 여기다 심고요. 그 다음에 예, 고수도 뿌리까지 붙어있는 고수를 좀 사왔어요. 그래서 고수도 위에 줄기는 먹고 뿌리를 여기다가 심어서 자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. 끄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시장에서 산 고수가 되겠습니다. 고수 2분 다 띄고요. 나머지 부분, 뿌리 부분은 지금 깨끗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싹 정리를 했는데, 그래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살면 다행. 딱 맞게 고수를 심었습니다. 네, 여기 산마늘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. 저쪽에 산마늘이 잘 뼈부기 자라는데 이쪽에는 산마늘을 안 심었고 다른 거 나물류를 좀 심어 놨었습니다. 근데 여기도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산마늘로 여기 안 심어 있는 부분도 다 심기 위해서 오늘 10개에 만원이더라고요. 시중에서 보니까 주고 샀습니다. 사서 여기다가 10촉을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산마늘까지 다 심었습니다. 모든 작물을 심고 나서는 마무리로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. 네, 여기다가 오이나 참외를 여기다가 좀 심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주대를 좀 만들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모양 이쁜데요. 네,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쭉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상단에다가 철근으로 또 묶어주면, 움직이지 않게 묶어주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. 철근을 이용해서 만든 지지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. 튼튼하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망을 치고 그 다음에 오이들이 이렇게 여기 위에를 하면은 더 무게감이 더 있어요. 무게감이 있어 갖고 중간중간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지 사용하면서 그건 더 보강 보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